그러면 이어서 이제 고대 연극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러니까 첫 번째 시간에는 연극을 왜 만들었는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이 시간에는 이제 연극이 어떻게 어떤 그 구조를 띠고 있는지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대 연극의 구조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아리스토텔레스를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제 아테네, 주로 이제 아테네에서 알렉산더의 스승이기도 했고요. 이때 이제 그러니까 4세기 중반에 살았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양반이 쓴 시약이라는 책, 이제 지금도 전해져 내려오고 있고, 그래서 그 시약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그 비극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기원전 5세기에 절정을 이루었던 이런 비극들, 이제 이 비극들을 가지고 한 100년 정도 그리스에서 이제 그 공연이 되는 이런 그 연극들을 보고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제 쭉 비극의 그 특성, 비극의 본질 이런 것들을 시약에서 쓴 것입니다. 그 시약의 이제 그 내용들을 보면 주로 이제 비극론입니다. 비극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비극은 어떤 그 목적을 달성하는가?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카타르시스라는 이런 개념.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그 카타르시스에 이르는가, 이제 이런 것들이 핵심 내용이죠. 비극의 최고의 목적은 카타르시스입니다. 그러니까 카타르시스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주인공을 어떤 사람으로 해야 되고, 그리고 카타르시스를 도달하기 위해서는 왜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저도 집에서 이제 그 아내가 막 그 연속극을 보고 연속극에 이렇게 감정이입을 해가지고 아주 그 몰입을 해서 마치 연속극의 주인공이 자기 자신인 것처럼 그렇게 막 주인공이 겪는 그 고통에 그 고통이 자기 자신의 고통인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주인공이 기뻐하면 자기가 기쁜 것처럼 이렇게 울고 웃다가 이제 연극이 끝났을 때 그 안도의 한숨을 쉬는 이제 그런 카타르시스의 이런 과정을 과정에 도달하게 되는데, 이제 그런 식의 그 절차들을 어떻게 하면 그 카타르시스에 쉽게 도달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걸 하기 위해서 감정이입을 어떻게 할 것인지, 감정이입을 더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연극의 구조들이 어떻게 되어야 되는지, 그리고 연극의 맛과 막, 장면과 장면들이 어떻게 이어져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쭉 시약에서 나열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리스토텔레스는 이제 비극이라는 것은 일체의 모든 예술이 그렇듯이 자기 그 스승이었던 플라톤과 마찬가지로 예술이라는 것은 모방이다. 예술이라는 것은 자연의 모방이다라는 이런 관점을 고수하고, 물론 이제 스승 플라톤과 약간 다른 면이 좀 있기는 있지만 그건 조금 이따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그 시약에서는 이 예술은 이제 비극은 모방이고 그 카타르시스를 일으키는 것이고, 그럼 왜 카타르시스가 중요하냐? 그 카타르시스가 뭐냐? 카타르시스는 기본적으로 눈물을 흘리는 건데, 그래서 그리스어로 왜 우리도 우리나라가 아니라 우리 동양권의 한문, 한자 이런 것들이 개념어이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개념어이기 때문에 하나의 말, 단어가 다양한 의미를 갖는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카타르시스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대서를 하는 겁니다. 눈물을 그냥 흘려내보내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냥 단순히 눈물을 흘리는 게 카타르시스냐, 아니면 눈물을 흘림으로써 뭔가 또 다른 어떤 작용을 하는 것이냐, 이제 이런 것들까지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아리스토텔레스의 어떤 철학의 체계를 비추어 본다면
단순히 눈물을 흘림으로써 그냥 후련한 이런 마음을 갖는 이런 것이 아니고 그 눈물을 흘림으로써 우리 마음 속에 내재해 있는 비도덕적인 감정, 어떤 악한 감정들까지도 함께 쏟아내는, 그럼으로써 도덕에 그 기여하는 이런 게 카타르시스의 큰 목적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아리스토텔레스가 봤던 시약에서 표현했던 이 비극의 이 최종적인 목적은 도덕의 기여, 즉 도덕의 기여, 도덕심을 불러일으키는데 기여하는 거, 도덕의 증진에 기여하는 거. 그렇기 때문에 자기 스승인 어떤 플라톤은 예술에 대해서 좀 부정적입니다. 그걸 조금 이따 더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자기 스승과 좀 다른 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비극의 2장, 저 시약의 2장에서는 흔히 우리가 이야기한 신분조항이라는 것이 들어있습니다. 그 이 2장에는, 시약의 2장에는 비극과 희극을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 가장 그 기본적인 이제 비극과 희극, 희극은 조금 그 웃음이 주가 되는 것이고, 그 웃음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나중에 희극편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비극은 이제 눈물, 우리 주요한 장르인데, 그 눈물이 무엇인가 이것도 나중에 이제 더 그 작품에서 더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비극과 희극의 구분의 가장 그 초보적인 부분이 주인공이 누구인가, 신분조항입니다. 비극은 시약에서는 고귀한 성격을 모방한다. 이때 고귀한 성격의 인물을 모방한다. 이때 고귀한 성격의 인물이라는 것은 왕과 귀족입니다. 왕과 귀족. 그래서 이제 왕이 1신분이고 귀족이 2신분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희극은 비천한 성격의 인물을 모방하는 것입니다. 비천한 성격의 인물. 그래서 이제 비천한 성격의 인물은 주로 이런 일반, 실제 그 당시에 공연됐던 이 희극의 주인공들을 보면은 시민계층들입니다. 아테네의 일반적인 귀족이 아니라 평민계층들이죠. 평민계층들. 그러면 그 밑에 있는 그 하인들은 뭐냐? 그 당시에는 하인들은 인간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신분으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요. 뭐 예술의 주인공이 될 수가 없었고, 그래서 이제 그 왕과 귀족이 주인공이 되는 이제 이런 장르가 비극이고, 그다음에 일반 평민들, 이제 도시국가로 되어 있었는데 도시국가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이제 요즘으로 보면 시민으로 볼 수 있겠는데, 이런 사람들이 주인공이 되는 것이 희극입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고대 비극의 이런 그 주인공들은 주로 이제 거의 모두가 왕과 귀족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신분조항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신분조항이 무너지면서 이제 시민계층들의 연극들이 등장하게 되는데, 그게 이제 주로 17세기 당시. 왜 그러냐 하면 17세기에 들어서면 이제 프랑스 같은 경우는 유럽의 선진국이어가지고 사회의 중심적인 계층, 모범적인 계층이 더 이상 왕과 귀족이 아니라 시민계층으로 변모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그냥 모범적인 계층이 시민계층이고, 그래서 시민계층을 주인공으로 내세우는 이제 이런 연극들이 이제 부분적으로 프랑스에서 17세기에 등장을 해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이런 시약의 절대적인 규정들이 무너지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은, 지금 이런 신분조항은 단순히 주인공이 누구인지 이런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되게 이제 그 왕과 귀족들은 그 사회의 가장 모범적인 그런 인물들로서 그 사회의 가장 모범적인 가치들을 보여주는 이런 인물이고, 그래서 비극이 아까 공동체의 존속을 위해서 모범적인 그런 행동들을 관객들에게 보여주어서 관객들이 이것을 본받게 하자라는 것이 최종적으로 비극이 의도했던 그런 도덕의 기여, 카타르시스의 최종 목적이었고, 이런 점들을 본다면 단순히
주인공이 누가 돼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중요한 것은 아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오이디푸스 같은 그런 인물은 왕족이죠. 자기 아버지가 왕이었고 그래서 아버지 이 아이가 이제 태어나니까 신탁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커서 아버지를 죽이고 엄마랑 결혼할 것이다 라는 그런 아주 사나운 이런 예언이 들려서 어린 시절에 폴리버스 자기 아버지가 테베의 왕이었는데 오이디푸스를 버리게 했고 그래서 그 버려진 오이디푸스가 어디로 가냐 하면 그 이웃나라에 역시 왕이 아버지가 아들이었는데 이웃나라의 왕자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런 오이디푸스도 그렇고 그 다른 거의 모든 기급들이 왕족이나 귀족의 인물들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4장에는 왜 이 문학작품을 쓰느냐. 문학작품은 왜, 그러니까 문학작품의 발생 동기가 뭐냐. 이런 내용이 있는데, 여기에 이제 어떤 내용이 있냐면, 인간은 선천적으로 모방하는 능력이 있다. 그리고 동물보다도 인간은 훨씬 더 모방의 능력이 뛰어나고, 그리고 이 모방을 통해서 인간은 동시에 배우고 기쁨을 느낀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방이 단순히 무엇을 이제 배우는 것이 아니라 교육의 목적이 있다라는 거, 이런 것들이 4장에 담겨 있죠. 인간 본능적으로 그 모방하는 거, 그 모방을 히라보로 미메시스라고 얘기하는데, 미메시스는 그 소꿉놀이 같은 것이죠. 소꿉놀이. 그 어린아이들이 소꿉놀이를 하잖아요. 소꿉놀이를 해서 소꿉놀이를 하면서 부모의 이런 세계, 엄마와 아빠가 살아가는 이런 모습을 어린아이가 소꿉놀이로 이제 자기 예를 들면 딸아이는 이제 자기 남자친구랑 같이 엄마 놀이, 아빠 놀이 이렇게 하면서 부모의 세계를 이해하고 하는 이런 것도 이제 미메시스인데, 기본적으로 이제 이 연극이라는 것도 자연의 모방이다. 그때 그 자연은 실제 그 현실입니다. 현실. 그러니까 등판에 이렇게 산, 불, 이런 것이 아니라 자연이 있는 그대로의 현실입니다. 그러면 왜 이런 이 자연을 모방하느냐. 이 자연의 모방을 통해서 그 자체가 인간의 본능적인 그런 기쁨을 주고 있고, 그리고 이런 모방함으로써 뭔가를 배운다라는 것이 아리스토텔레스의 관점이죠. 근데 이제 자기 스승이었던 플라톤과 다른 점을 우선 먼저 간단하게 지금 이 모방이라는 내용이 나와서 설명을 하자면, 플라톤도 예술은 모방이다라고 이렇게 주장합니다. 모방이다. 플라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위에 이데아가 있습니다. 이데아. 이데아는 이데아가 있고 그 다음에 현상이 있고, 플라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요, 이 현상이라는 거, 이 현상은 우리가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우리의 감각기관을 통해서 접할 수 있는 것이 현상입니다. 손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눈으로 이렇게 보고, 이렇게 코로 향기를 맡고, 귀로 소리를 듣고, 이런 것들이 현상인데, 플라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런 현상들은 원래 그 현상을 가능하게 한 이데아가 있었다. 이데아가 있다. 이데아가 있음으로써, 예를 들면 나무라고 한다면, 우리는 수많은 나무를 보는데, 사과나무, 배나무, 감나무, 수많은 나무들을 보는데, 이런 것들은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고, 근데 이것들은 시간이 지나면 사라진다. 감나무도 병충해에 걸려서 없어지기도 하고, 폭풍이 불어서 뿌리가 뽑혀버리기도 하고, 늙어서 시간이 흘러서 수령이 많아져서 뿌리가 썩기도 하고. 그런데 이런 나무, 우리 눈에 보이는 나무는 그 나무를 가능하게 하는 나무의 이데아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이데아,
이것은 어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예를 들면 개념으로 생각해 줬습니다. 개념. 이 개념으로만 알고 있는 이런 어떤 것이고 이것은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습니다. 어떤 우리가 나무라고 했을 때 나무는 뭐 잎사귀가 있고 뭐 열매가 맺히고 이렇게 뿌리가 있고 줄기가 있고 이런 것이다. 뭐 그 크기는 되게 어느 정도 하고 이런 것들 우리 머릿속에 그 개념으로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이제 그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기 때문에 진정한 것이고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런 나무들 이런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열등한 것이다. 그러면 이런 눈에 보이는 이런 것은 이제 현상인데 이 과정은 노방이다. 그러니까 이데아가 있고 이것을 노방해서 현상이 만들어진 것이다. 이 이데아는 누구나 볼 수 없습니다. 이 이데아는 오로지 철학자들만 볼 수 있는 고도의 그런 어떤 철학적인 직관 능력이 있는 이런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것이고 우리 일반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것은 이 현상의 세계일 뿐입니다. 우리는 그냥 사과나무를 보고 사과 따먹고 맛있게 이렇게 아, 나 사과 맛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뿐이고 그 이데아는 이제 철학자들이 아, 이 사과 이런 과일인데 이 과일의 본질은 무엇이다 이렇게 알 수 있는 이런 세계입니다. 그러면 예수는 뭐냐? 예를 들면 뭐 이 나무가 이렇게 있다면 이것은 이제 그림으로 그려놓은 것이 예수일 텐데 이것은 이제 예수입니다. 예수는 이 현상을 모방하는 것입니다. 현상을 모방. 그래서 모방이 이제 계속 이어지는 건데 이 그 그림으로 그려놓은 이 예수는 역시 그 자연의 모방인데 즉 현실의 모방인데 그런데 그 이 현실의 사과는 우리가 먹을 수도 있고 뭐 사과 가지고 뭐 술을 담글 수도 있고 하는 거지만 그림으로 그려놓은 사과는 뭐 먹을 수도 없고요. 그 아무런 쓸모가 없고 그리고 또 그 그림에 그려놓은 이 사과를 보면 이거 아무 그 먹을 것도 안 되고 쓸모도 없지만 그 그림에 그려진 어떤 사과를 보고 예를 들면 어렸을 때 그 사과를 먹다가 배탈이 나서 아주 죽을 뻔했던 그런 어떤 경험이 제사관할 수도 있고 뭐 사과라고 하니까 조금 가슴에 와닿지 않을 수도 있겠는데 플라톤이 이런 칼 같은 거 설명합니다. 칼 주옥칼 같은 거 이 칼은 여러 가지 현상으로 칼은 여러 가지가 있죠. 뭐 시장에 가면 마트에 가면 여러 회사에서 만든 이런 칼들이 있는데 최초의 그 칼을 만든 사람은 칼에 관한 어떤 이데아, 이데아는 뭐 영어로 말하면 아이디어 이런 것이니까 생각이라고 말을 좋겠습니다. 칼이라는 것은 날이 뾰족해서 어느 정도의 강도로 이렇게 사과를 썰면 사과가 이렇게 그 잘릴 수 있는 이런 것이어야 된다라는 어떤 그 칼에 대한 이데아가 있고 최초의 그 현상으로서 칼을 만든 이런 그 대장장이는 그런 그 칼에 대한 이데아를 현상으로 만들었을 겁니다. 칼도. 그래서 이제 그런 이데아가 모방을 통해서 현실의 칼을 만들었을 건데 아무리 그 잘 만든 이런 칼이라 하더라도 원래 그 목수가 가지고 있었던 칼에 대한 이데아를 완벽하게 실현할 수는 없습니다. 칼의 이 그 쇠의 재질이 있고 그걸 뭐 담금질 할 때 한계가 있고 해가지고 뭐 이런 정도 힘을 주면 사과 딱 썰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만들었지만 참 안 될 수도 있고 약간 열등한 과정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림으로 이렇게 그려놓으면 이거 가지고 사과를 잡을 수도 없고요. 그리고 또 이 칼을 보는 순간 어떤 과거에 있었던 어떤 시위를 그 군인들이 무자비하게 예를 들면 진압을 했는데 그때 그 진압하면서 그 군인들이 쓴 그 칼로 인해서 피가 흘리는 장면들을 볼 수도 그런 그 트라우마 같은 것들이 되살아날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오히려 그 이런 국민들을 선동할 수도 있고 그래서 예수는 아주 나쁜 것이다. 예수는 나쁜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시인들은 공화국에서 추방해야 된다. 이런 그 주장을 플라톤은 합니다. 그래서 플라톤은 예술이라는 것은 아무런 쓸모도 없는 이런 열등하고 나쁜 것 그래서 시인들은 추방해야 된다.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제자였던 아리스토텔레스는 조금 다르게 생각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비극을 설명을 해야 되는데
미국은 분명히 그 우리가 현실에서 접할 수 있는 그 현실을 모방한 것인데 자기가 보기에 미국은 도덕적인 그런 개선의 기능이 있고 해서 아주 훌륭한 것이고 실제로 아테네 시민들이 비극을 아주 그 즐기고 있고 그리고 실제로 효과도 좋고 그래서 유용한 것인데 그렇다고 자기 스승의 이론대로 이렇게 따라가 버리면 비극은 쓸모없는 것이 되어버리고 비극 작가들을 추방해야 되는데 어떻게 설명해야 될 것인지 이게 이제 아리스토텔레스의 고민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리스토텔레스는 어떤 생각을 하냐 하면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역사도 있고 그 다음에 문학도 있고 이 둘 다 어떤 그 사건들을 모방하는 것이다. 역사는 실제 있었던 사건을 모방하는 것입니다. 실제 6.25 때 있었던 그런 기록들 뭐 북한군이 쳐들어 내려와서 여기서 전투가 벌어지고 그래서 몇 명이 죽고 이런 실제 기록들을 적어놓은 것, 모방한 것, 이것이 역사다.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모방한 것이 역사다. 그럼 문학은 뭐냐? 문학은 있는 그대로의 현실이 아니라 있을 법한 현실. 있을 법한 현실. 이것은 우리 인간의 머리로 생각을 해서 실제 있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가능한 현실. 이것을 모방한 것이다. 이것을 이제 개연성이라고 얘기합니다. 개연성. 이때 개연성이라는 것은 있을 법한 것입니다. 있을 법한 것. 인간의 머리를 통해서 상식적으로 아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 인간의 이런 행동들은 실제 행동들이 아니더라도 인간의 이런 행동들은 실제로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이것은 이상화된 그 행위들입니다. 이상화된 아주 그 모범적인 그런 인물의 실제로 그렇게 현실에서 이렇게 모범적인 인물들이 많지는 않겠죠. 완전히 없다고 볼 수는 없겠는데 그렇지만 우리 인간의 머릿속에서는 얼마든지 그 모범적인 그런 인물들을 만들어낼 수 있고 그래서 그런 인물들의 행동들을 모방한 것이 비극이다. 그래서 이 비극이라는 것은 관객들을 즐겁게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동시에 관객들에게 교훈을 줄 수도 있다. 그래서 관객들에 대한 교육과 즐거움을 함께 줄 수 있기 때문에 이 비극이라는 것은 굉장히 유용한 장르다 이런 얘기합니다. 그러면 있을 법한 현실은 어떤 것이냐? 이제 이런 것들도 비극을 이해하는 데 상당히 중요한데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런 그 비극의 이 장면들을 어떻게 연결할 것인지 이걸 이제 설명을 하면서 실제 우리가 경험하는 현실들은 인과적으로 이어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안이된 굴뚝에 연기 나지 않는다라는 말의 의미도 그거잖아요. 이것은 어떤 원인이 있고, 그 다음에 결과가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 현실은. 그렇죠. 원인이 없는 결과만 있는 이런 것들은 있을 수 없죠. 이런 것들은 이제 꿈속에서나 가능한 것인데요. 그래서 원인과 결과 이것을 줄여서 인과관계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현실이 인과관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연극도 실제로 있을 법한 현실을 그리기 위해서는 인과관계로 이어져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장면들, 대개 비극은 음악에서 2막, 그 다음에 3막, 그 다음에 4막, 그 다음에 5막 이렇게 구성이 되어지는데 1막에서 어떤 사건이 벌어지고 이것이 원인이 되어서 2막이 그런 그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인과관계로 이어지고 그 다음에 다시 또 이것이 원인이 되어서 이 3막 이런 결과가 나오고 다시 또 이것이 원인이 되어서 이런 결과가 나오고 이것이 원인이 되어서 이것이 결과가 나오고 그렇다면 인과관계로 사건들이 쭉 이어지면 이것은 있을 법한 현실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아주 그 이상적인 그 모범적인 그 주인공의 행동으로 이렇게 채울 경우 그렇다면 그 주인공의 행동들은 관객에게 많은 도덕적인 감흥을
카타르시스를 통해서 악한 마음을 배제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라는 이런 주장을 하면서 비극에 대한 이런 찬양을 하죠. 그 다음에 이제 5장에 비극과 서사시의 차이점을 얘기합니다. 서사시는 비극은 해가 이 지구를 한 바퀴 회전하는 동안에 일어난 사건 이렇게 정의합니다. 그 사건은 24시간입니다. 24시간 안에 일어난 이런 사건을 전달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죠. 반면에 서사시에서는 그런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면 왜 이런 비극과 서사시에는 시간에 이런 제한이 있느냐 하면 비극은 직접 무대에서 관객에게 어떤 스토리를 전달해 줘야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실제 있는 있을 법한 이런 현실을 전달해 줘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이론적으로는 24시간 안에 벌어진 일들만 전달할 수 있는데 실제로 비극의 공연 시간이 이 당시에는 한 5시간에서 6시간 정도 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오이디푸스 이야기는 뭐냐? 오이디푸스는 또 어려서부터 신탁의 이야기를 듣고 불길하다 해서 버려져서 태대의 왕자였다가 그 이웃나라의 그 왕자로 다시 입양되고 뭐 그러다가 또 뭐 여러 가지 이런 과정들을 거쳐서 결국 자기가 왕권을 버리는 수십 년에 걸친 이야기인데 그럼 이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것은 실제로 소포클레스가 쓴 오이디푸스 왕이라는 그 작품에서는 24시간 안에 벌어집니다. 그럼 그 이전에 그 오이디푸스가 뭐 태어나서 신탁의 말을 듣고 막 그 이웃나라에 입양되고 그 다음에 뭐 어딘가에 길을 가다가 스핑크스 만나러 이렇게 길을 가다가 누군가 어떤 귀족 오빠 만나가지고 기분 나쁘다고 칼을 휘둘렀는데 사람을 죽이고 이건 뭐냐? 그냥 그것은 무대에서는 제시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제 전사라고 얘기합니다. 전사. 전사로 어떤 사건 이전에 벌어진 사건으로 이것들은 그냥 그 당시 이제 그 오이디푸스 그 전설들이 그리스에 내려오고 있었기 때문에 관객들이 이미 알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아무튼 그 이것은 이제 시간 규정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이 시간 규정도 잘 지켜지다가 이제 그 현대에 들어오면서 다양한 무대 장치들이 이제 개발되고 해서 시간 규정들도 많이 무너졌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6장에는 이제 그 카타르시스를 일으키는 방법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카타르시스를 일으키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감정이입을 해야 됩니다. 주인공에게 자기가 주인공이라도 된 것 같은 느낌을 갖게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이제 그리고 또 어떻게 하면 감정이입을 효과적으로 할 것인지 감정이입을 더 확고하게 완벽하게 해야 주인공이 겪는 그런 고통, 기쁨 이런 것들을 자기 것으로 이렇게 느끼고 더 카타르시스가 효과적일 수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 이제 아리스토텔레스는 엘레오스하고 포모스라는 이런 개념을 사용합니다. 엘레오스는 우리말로 연민입니다. 엘레오스. 포모스는 두려움, 공포 이렇게 옮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극은 기본적으로 주인공이 몰락하는 이야기입니다. 주인공이 죽습니다. 주인공이 죽는 그런 이야기인데, 그래서 이제 슬픈 이야기인데, 왜 그 주인공이 이제 죽는지, 그건 나중에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인공이 죽을 때, 이 관객들이 주인공이 내가 주인공이라도 된 것 같은 이런 착각을 불러 일으킬 수 있기 위해서는 주인공의 공포가 크면 클수록 좋다라고 얘기합니다. 효과적이다. 주인공이 아주 끔찍하게 죽어야 된다. 그래야 그 카타르시스가 더 잘 이루어지고 또 그 두려움만 가져서는 이건 공포 테러물이 되는 것이죠. 호러 연극 이런 것들이 되는 것이죠. 연속으로 귀신 영화 같은 거. 그래서 그래가지고는 카타르시스를 일으킬 수 없고 주인공에 대해서 불쌍한 마음을 갖게 해야 된다. 연민을. 그래야 효과적이다. 그래서 그런 엘레오스와 포보스를 통해서 연극이 끝날 때 카타르시스를 일으켜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마지막에 역사와 문학의 그 차이점, 아까 이제 역사는 있는 그대로 현실을 모방하는 것이고 문학은 개연성, 있을 법한 이런 현실을 모방하는 것이었고, 그건 아까 설명을 드렸고, 또 이 그 역사는 이런 역사는 이제 그 실제 일어난 어떤 그 특수한 이런 사건을 보여주는 것이죠. 역사는 반면에 이제 문학은 이제 그걸 가지고 어떤 일반적인 어떤 법칙들을 이렇게 보여준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카타르시스가 아까 얘기를 했는데, 카타르시스가 우리의 그 감정을 정화하는 것이냐 아니면 감정에 의해 정화하는 것이냐, 즉 감정을 정화하는 것이냐, 이것은 그냥 그 울적한데 그냥 눈물을 흘리면서 후련한 것으로 끝나느냐, 아니면 우리의 그 눈물을 통해서 뭔가 좀 다른 어떤 그 효과를 거두는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학자들 사이에 여러 가지 그 이론들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아리스토텔레스 역에서는 진선미가 하나가 되는 이런 세계를 최고의 세계로 아리스토텔레스는 그 설명을 합니다. 지금 진실이 된 것, 거짓이 아니어야 되고, 선이 도덕적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미는 그 조화와 균형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모두 갖추어져야 되고, 그 가운데 최고는 선이다, 도덕이다 라는 이런 주장을 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카타르시스를 이해한다면, 카타르시스가 추구하는 그 최종의 목표는 인간의 도덕적인 마음을 보완시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이제 그런 그 카타르시스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되게 이제 비극은 아까 1막에서 1막이 이제 발단이죠. 그 다음에 2막은 전개죠. 그 다음에 3막은 이제 4막, 5막. 그래서 1막은 발단, 2막은 전개. 이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발단은 그 앞에는 더 이상 올 이야기가 없는 그런 이야기, 맨 어떤 스토리의 제일 맨 처음을 발단이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어떤 사건들이 벌어져서 이것들이 좀 복잡하게 이제 꼬이기 시작하는, 이게 이제 전개입니다. 그 다음에 이 전개, 이것들이 이제 이 어떤 그 갈등이 절정에 오르는 거, 이것이 이제 절정이죠. 절정. 이제 대개 비극의 주인공들이 어떤 사건에 개입이 돼서, 예를 들면 오이디푸스 같은 경우는 이제 자기가 발단은 태대 왕이 돼 있는 데서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정제는 그래서 이제 태대가 전염병으로 이제 사람들이 막 죽어가고, 그래서 신탁의 말을 들어보니까 라이오스가 아버지인데, 아버지인 줄 모르고 있는 상태죠. 라이오스가 불행하게 죽어서 그 범인을 찾아낼 때까지는 신은 분노를 멈추지 않겠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범인들을 이제 찾아내려고 수사해가는 이런 과정입니다. 이제 꼬이기 시작한 것이죠. 그렇게 보니까 이제 오이디푸스를 어렸을 때 버렸던 그런 목동들 이제 데려와서 증언을 들어보니까 자기가 어렸을 때 버려졌다라는 것이 드러납니다. 근데 이제 내면에서 엄청난 그 갈등이 생깁니다. 자기는 범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그 내가 버려졌다니. 그러면 내가 그 아버지로 알고 있던 플리보스가 실제 아버지가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러면서 막 자기 기억 속에 내가 전에 그 실망한 채로 그 떠돌다가 누군가를 죽였는데 그 사람 그럼 내 친아버지일 수도 있겠다라는 이런 생각에서 갈등이 되게, 우리 인간이 그렇습니다. 그 내면에서 내가 범인이라고 밝혀져 버리면 차라리 체념하죠. 뭐 그래 내 운명이겠지, 어쩌겠어 하고 그냥 체념하고 경찰서에 가서 고백하고 감옥에 가는데, 자기가 본인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어떤 심각한 병에 걸리면
그러면 내 운명이야 이렇게 받아들일 텐데 병에 걸린 것 같기도 하고 안 걸린 것 같기도 하고 더 고통스럽죠. 그게 이제 부끄러운다. 그래서 여기에서 내가 범인이 아니야 이렇게 고민하다가 여기에서 아 그래 내가 범인이야 하고 갑자기 그게 이제 이렇게 절정에 올라서 이렇게 전환되는 거 과정이 생깁니다. 아 내가 범인이었어 이런 것들을 알게 되고 그 다음 이제 마지막에 내가 범인이었기 때문에 내가 왕권을 내놓고 눈을 찔러서 죽겠다 라고 이제 하고 왕권을 버리고 그래서 이제 이것을 파국이라고 하죠. 하고 이런 과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다면 이 전개 과정이 상승과 하강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승과 하강. 그래서 이 고양과 하강, 상승과 반전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데 그룹이 이제 이런 것들은 관객들의 감정이입을 더 효과적으로 하기 위한 이런 장치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주인공 겪는 포부스하고 엘레오스 이런 것들이 감정이입을 더 효과적으로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비극의 주인공을 어떻게 만들어야 할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비극의 주인공, 아까 신분 저항을 이야기했습니다. 왕과 귀족이 비극의 주인공으로 돼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왕이라고 해서 혹은 귀족이라고 해서 다 모범적인 그런 계층이 될 수는 없죠. 이제 이 문제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연속국에서 되게 어떤 부잣집 이런 재벌가 우리 그런 사람들 아니면 상당히 신분이 이렇게 높은 이런 지금 우리 민주화된 사회에서 신분이 높다 낮다라는 말 자체가 어폐가 있겠는데 어떤 어떤 고위직에 있는 이런 사람들은 더 많은 관심을 끌 수 있습니다. 평범한 우리 이웃집의 사람 이런 사람들 이야기를 그렇게 큰 관심을 끌지 못하는데 조금 보통 사람보다 훨씬 더 수준이 높다 이런 사람들은 이제 관심을 끌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제 왕과 귀족이 고대 비극의 주인공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평범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관심을 끌기 어렵다는 것이죠. 또 범죄자들, 어떤 죄가 많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비극의 주인공이 될 수도 없겠죠. 비극은 주인공이 몰락하는 이야기인데 죽거나 아니면 왕이었던 오이디푸스가 왕권을 내놓고 이제 아주 정처없이 나라 밖으로 떠도는 이런 식의 몰락해가는 이런 과정을 그리는 건데 범죄자가 몰락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이것은 우리는 그런 과정을 보고 너무나 고소하다, 아니, 잘 됐다 박수치고 말지 그걸 가지고 우리가 막 카타르시스를 일으키고 그러기는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완벽하게 죄가 없는 사람을 주인공으로 내세울 수 있느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완벽하게 무결점인 이런 인물이 비극의 주인공이 될 수 있겠느냐 과연 그런 주인공이 등장하면 관객 여러분들이 비극의 관객 그런 연구를 보신다면 카타르시스를 일으킬 수 있겠는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사람이 없겠죠. 완벽한 사람은 없겠죠. 저 사람은 완벽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내면에 가까이 가서 보면 다 고민이 있고 완벽하지 못한 면이 다 있습니다. 누구든지 다 그러는데요. 근데 완벽하신 사람 우리가 이제 완벽하다고 알고 있는 사람이 갑자기 파멸한다든지 이럴 때 우리는 어떤 감정이입을 통해서 카타르시스를 일으키기보다는 그냥 너무나 두렵고 끔찍한 느낌만 받을 거죠. 너무나 충격적인 이런 것들만 받을 뿐이고 그래서 정당한 카타르시스에 이르기가 힘들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완벽한 인물, 완벽하게 죄가 없는 인물도 비극의 주인공이 될 수 없다라고 아리스토텔레스는 씁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의 몰락은
우리에게 끔찍한 공포만 가져다 줄 뿐이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연민을 느낀다 할지 그럴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비유의 주인공은 어느 정도 잘못이 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잘못이 있어야 한다. 그러면 비극의 주인공의 이런 잘못을 그 고대 그리스어로는 하마르티아라고 얘기합니다. 하마르티아. 고대 비극의 이런 주인공의 잘못은 하마르티아인데 이 하마르티아는 이제 그 되게 이제 성격 비극 같은 데서 나타납니다. 예를 들면 그 안티고네 같은 이런 인물. 인물은 이 자기 그러니까 오이디푸스의 처남이 이제 오이디푸스가 국가 태베를 떠나고 나서 오이디푸스의 그러니까 엄마의 그 남동생이 그 태베 왕이 돼서 다스리는데 안티고네는 억울한 겁니다. 저 자기 그 삼촌이라고 봐야 되는지. 내가 지금 엄마랑 결혼해서 충수가 많이 꼬이긴 한데요. 그 외삼촌이라고 봐야 되는지 어떻게 봐야 되나요? 외삼촌이겠죠. 저 사람이 지금 자기 아버지를 왕권에서 쫓아내고 지금 왕이 됐다라고 생각을 해서 자기 외삼촌과 가능하면 맞서 싸우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러던 차에 그 안티고네 오빠가 그 외삼촌과 이제 대결을 하다가 오빠가 죽습니다. 그래서 이제 죽은 오빠의 시신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내장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 안티고네의 외삼촌은 저놈은 그 국가의 그 왕의 자리를 넘보다가 죽은 놈이기 때문에 저놈의 시신은 매장해서는 안 된다. 들판에 뿌려서 독수리가 긁어먹게 해야 된다. 그래야 다시는 저런 놈들이 안 생긴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근데 안티고네는 아무리 국사범위를 하더라도 죽은 사람의 시신을 매장하는 것은 인간의 도리다 하면서 매장을 강행하려고 합니다. 그럴 때 이제 합창단이 등장을 합니다. 합창단이 등장을 해서 네가 아무리 너의 뜻은 좋고 죽은 오빠의 시신을 매장하는 것은 인간의 도리라는 것은 누구나 다 인정할 수 있겠는데 그런데 네가 지금 왕이 지금 저렇게 펄펄이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왕과 맞서 싸우다가 너도 죽는다. 그러니까 타협을 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안티고네는 절대 타협할 수 없습니다. 거기에는 지금 자기 외삼촌에 대한 복수욕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타협할 수 없고 그래서 그 타협이 이제 중용의 길인데 중용의 길을 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 안티고네는 이제 죽게 되는데 이것이 이제 하마르티아죠. 하마르티아. 그러니까 이런 필연적으로 중용의 길을 가지 못함으로써 타협의 길을 중간에 이런 길을 갖지 못함으로써 죽게 되는 그런 이제 인물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것을 성격 비극이라고 부릅니다. 성격 비극. 그리고 이제 오이디푸스처럼 운명적으로 이렇게 자기가 운명적으로 아버지를 죽일 수밖에 없게 이렇게 태어난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도 일종의 비극적인 인간이 가지고 있는 신이 아니기 때문에 인간이 신이라면 전능하고 그런 어떤 자신의 비극을 막을 수 있을 텐데 그러지 않고 인간이기 때문에 가질 수밖에 없는 이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이 운명으로 주어질 수도 있고 아니면 후천적으로 성격에 의해서 이렇게 주어질 수도 있고 하는데 아무튼 비극의 주인공은 이런 비극적인 잘못이 있어서 죽습니다. 무결점인 사람 비극의 주인공이 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완전히 깡패 같은 자식들 좀 제가 이미 거쳐졌습니다. 깡패 같은 이런 사람들이 죽으면 너무 고소하죠. 너무 고소해서 이런 사람들은 비극이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비극의 그 주인공은 되게 몰락하는 이런 스토리로 끝나고 이 몰락을 통해서 눈물이 있고 그 눈물은 인간을 수동적으로 만듭니다.
인간을 보수적으로 만들고, 그래서 눈물은 어떤 기성의 가치, 비극인 그런 것인데, 어떤 그 오이디푸스의 그런 도덕적인 그런 행위를 비판 없이 그냥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눈물의 중요한 기능입니다. 그렇지만 희극은 그렇지 않습니다. 희극은 웃음을 통해서 작용하는 이런 장면인데, 웃음의 대부분은 비웃음입니다. 비웃음은 기존의 그 가치, 무대에서 제시된 그 행위를 비웃고 이것을 극복하고 넘어서는 이런 상당히 혁신적인 이런 가치입니다. 그 다음에 또 비극의 주인공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 나이가 들어서 늙어서 이렇게 죽는 이런 경우, 아니면 어떤 그 사고를 통해서 이렇게 죽는 경우, 이런 사람들은 비극의 주인공이 역시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는 불행하다, 뭐 나이 들어서 그런 경우는 조금 다르겠지만, 그냥 어떤 교통사고로 죽는다랄지 이런 경우는 좀 불행하다 이렇게 말할 수는 있지만, 이것이 비극에서 말하는 그런 주인공의 그런, 우리가 그런 교통사고로 죽은 사람을 우리가 본받고 싶어 이런 마음을 갖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도 비극의 주인공이 될 수는 없죠. 그래서 비극성이 드러나기 위해서는 주인공이 자신의 불행이나 몰락에 어느 정도는 저항을 해야 합니다. 어느 정도는 저항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이 그 저항만이 최고의 관점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저항하는 사람들, 예를 들면 대표자가 순교자들인데요. 순교자들, 어떤 그 신앙을 위해서 지금 그 신앙을 받아들이지 못한 이런 체제에 대해서 맞서 싸우는 이런 사람들은 비극의 주인공이 될 수는 없죠. 또 한 가지 더 생각을 해보면, 예를 들면 그 깊은 고뇌 끝에 깊이 고민하다가 그냥 자발적으로 자살하는 이런 사람들. 예를 들면 섹스피어의 로미오와 줄리엣에서 로미오 같은 이런 인물들도 우리는 비극의 주인공이라고 보기는 힘듭니다. 비극의 주인공이라고 보기는 힘들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비극의 그 주인공은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주인공이 자신의 몰락을 어느 정도 자초하면서도 자기는 도덕적이고 이런 어떤 그 도덕에 중점을 두는 이런 인물입니다. 도덕에 중점을 두는 이런 인물로서 어느 정도 결함이 있고, 또 이 결함으로 인해서 그 몰락이 빚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저항을 하되, 그렇다고 순교자들처럼 이렇게 극단적인 이런 저항이나 이런 것들은 비극에서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극에서는 되게 이런 어떤 운명적으로 죽는 이런 인물들, 이런 것을 오이디푸스 같은 이런 인물들, 이런 인물들을 운명 비극이라고 하고, 나는 이제 성격상으로 그 중용을 지키지 못하는 이런 인물들의 비극을 성격 비극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다음에 이제 현대극은 다음에 말씀드리고요. 그건 다음에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결말이 어디에 위치하느냐에 따라서, 예를 들면 오이디푸스 같은 경우는 오이디푸스가 자신의 그 아버지를 죽이고, 그 다음에 이제 어머니와 결혼했던 그런 비극적인 사건은 이미 일어나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과정을 수사하는 이런 과정으로 연극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분석극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분석극이죠. 결말이 먼저 제시가 되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아버지를 죽이고 엄마랑 결혼했다라는 게 비극적인 사건의 그 사건을 분석하는, 수사하는 이런 과정. 그래서 먼저 결론이 주어지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이런 과정들이 나타나는 이런 것이고, 이제 이런 것은 좀 예외고요. 대체적으로는 목적적인 결말이 작품 끝에 나타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보통 고대 산재 비극 작가로는 아이스킬러스,
소포클레스, 그 다음에 유리키데스라고 이 세 사람을 얘기하는데, 그 가운데서 아리스토텔레스가 시약을 쓰면서 비분모를 이야기할 때 모범으로 삼았던 그런 인물이 소포클레스입니다. 소포클레스고 소포클레스의 오이디푸스 왕, 이 작품이 아리스토텔레스의 비극의 그 시약에 나타나는 비극의 핵심을 가장 잘 보여주는 이런 작품이고, 이 비극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소포클레스의 이 비극 작품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그 비극성을 더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소포클레스의 이제 작품들이 이제 이런 작품들이 있고, 아까 오디푸스 왕이 제일 먼저 있고, 그다음에 그 후속편이 이제 한 편에 네 개의 이야기는 작품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런 그리스의 비극을 로마에서도 이어갔는데, 로마는 기원전 240년 비극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세네카라는 작가들이 있습니다. 근데 고대 비극이 가장 왕성했던 그런 시대는 기원전 5세기 그리스에서였습니다. 로마의 비극들은 좀 아리에 가깝고, 이렇게 큰 모범으로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비극은 어느 시대에 많이 쓰여지고 희극은 또 어느 시대에 많이 쓰여지는지 그 이야기를 좀 하고 오늘 강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희극은 요즘에도 뭐 희극들은 뭐 희극이라고 꼭 이렇게 타이틀을 쓰지는 않지만 TV에서 뭐 개그 같은 거 많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따라서 많이 웃고 흥행을 누릴 수 있는데, 비극은 특정한 시기에만 흥행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비극은 아무 때나 쓰여지는 것이 아닙니다. 비극은 왜 그러냐 하면, 비극은 관객들이 그 주인공에게 감정이입을 할 수 있는 그런 시대, 그러니까 그런 시대에야 비극이 쓰여질 수 있습니다. 지금처럼 이제 평등화되고 어떤 민주화된 이런 사회에서는 특정한 인물에게 우리가 감정이입을 한다든지 그 인물의 행동을 본받기 위해서 막 울고 웃고 하는 이런 것들은 잘 이해가 되지 않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비극이 서양의 연극사를 보면 비극은 주로 귀족사회, 계급사회에서 많이 쓰여졌습니다. 왜냐하면 그 비극의 인물들, 즉 왕과 귀족에 대해서 우리가 경탄할 수 있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그런 왕과 귀족과 동일시할 수 있는 그런 시대에, 그리고 이제 이런 왕과 귀족이 우리 그 일반 사람들에게 위안을 줄 수 있고 우리에게 모범으로 이렇게 다가올 수 있는 이런 시대, 귀족사회, 계급사회에서 그런 것이죠. 반면에 이제 민주적인, 지금처럼 민주적인 이런 평등사회에서는 그런 식의 감정이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비극은 쓰여지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제 이론은 이런데, 실제로 고대 인류 역사상 이제 지금 현대에서는 비극이 불가능한 시대인데, 그 이유는 조금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비극이 가장 활발하게 쓰여졌던 이 시기는 기원전 5세기, 아까 말씀드렸던 이 시대였고, 그 다음에 이제 근대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섹스피어가 등장했던 시대입니다. 1600년대. 그때 이제 비극이 마지막으로 왕성하게 우리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쳤던 이런 시대입니다. 이 시대가 영국에서는 이제 중세에서 근대로 넘어가는 엘리자베스 여왕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기원전 5세기는 이제 기원전 5세기에 이제 클래식 고전주의 시대인데, 고전주의 시대인데, 이때 이제 고대에서는 귀족 사회에서 민주사회로, 민주정의 고대 그리스의 민주주의가 이제 꽃피우는 그런 시대로 넘어가는 그 과거였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근대 초입에 엘리자베스 여왕이 살았던 그 시대, 섹스피어가 활동한 1600년 이 시대도 중세에서 근대로 이행해가는 이런 과도기였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비극이 가장 활발했던, 왕성했던 시대는 이런 계급사회, 귀족사회에서 민주사회, 평등사회로 이행해가는 과정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조금 이제 제가
독일 문학을 전공을 하고, 그래서 조금 독일의 경우를 말씀드리자면, 독일은 1700년에서 1900년까지 다른 나라에서 비극이 쓰여지지 않았던 이런 시대에 비극들이 막 쓰여지고 뛰어난 비극작가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1700년에서 1900년, 이때는 더 이상 비극들이 이제 군대 평등사회이기 때문에 쓰여지지 않는데,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 것인가. 이제 독일 특유의 다른 나라에 비해서 독일은 신성 로마 제국의 그런 체제가 깊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근대 상업사회, 민주화된 이런 사회로 이행해 가는 그런 기간이 다른 나라, 영국이나 프랑스에 비해서 훨씬 늦었습니다. 즉, 그 계급사회에서 민주사회로 이행해 가는 과정이 독일은 지나치게 늦었고, 그래서 비극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훨씬 더 오랫동안 쓰여졌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가 긴장을 많이 해서 잠도 잘 못 자고, 그래서 말이 좀 부서운 부분도 있었을 것인데, 혹시 설명을 더 드려야 할 부분 있으면 질문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1832년까지 살았고요. 네. 1833년 기회를 사먹었습니다. 그때 이제 파우스트 같은 이런 작품들이 32년 인물에 쓰여집니다. 또 다음에 한번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날의 플라톤의 일들은 아무 무용지물 일들입니까? 어떤 것이 플라톤의 일들? 네, 지금은 이제 그런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의 시약들을 잘 지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시약들이 쓰여지기 어려운 이런 시대고요. 서양에서 시약이 마지막으로 쓰여졌던 게 1700년 무렵에 이탈리아의 스칼리거라는 이런 사람이 있는데, 그때 마지막으로 쓰여지고, 지금은 이제 그런 그러니까 시약이라는 것은 일종의 그 자극지침입니다.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릴 텐데, 예술이라는 것은 창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규정대로 작품을 쓰는 겁니다. 예를 들면 대장간에서 낫이나 호미를 만들 때 작업 지침이 있잖아요. 뭐 호미는 철을 몇 도 정도 이렇게 담궈서 찬물에 몇 도를 이렇게 담그고 해야 좋은 호미가 만들어진다. 그래서 그런 작업 지침이, 빵집에 가면 이 빵은 뭐 호모를 효모인가 그걸 어느 정도 넣고 뭐 몇 분을 불려야 된다 이런 것도 있듯이, 비극도 신약의 그 규정에 맞춰서 이렇게 썼던 겁니다. 근데 요즘은 이제 예술에서 독창성이 중요시되고, 이제 현대 1800년 이후에는 이제 신약이 쓰여지지 않습니다. 신약이 없습니다. 그래서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의 이제 이런 신약들이 현대에는 그 규정을 미치지는 못합니다. 근데 이제 그것도 비극을 이해할 때는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선생님, 여기 시약 2장부터만 말씀하셨는데, 네. 시약 1장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있나요? 시약 1장에는 모방기에 관한 이야기 있죠. 인간은 왜 비극을 쓰는가, 이런 소름 같은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많이 와주셔서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